노마쌤과 함께하는 마스터 150, 오늘 17일차 훈련 같이 해보도록 하죠. 81번부터 시작합니다. 81번 보니까 How soon can you move i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How는 어떻게란 뜻이 있잖아요. 근데 How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 딸려오면 어떻게란 뜻이 아니고 얼마나란 뜻으로 바뀌죠. 그래서 How soon, soon은 빨리 뭐 이런 정도의 뜻이니까 얼마나 빨리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쵸? How soon? 그래서 Can you move in? Move in은요 이사 들어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이사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말인데 16번 문장 참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16번은 어떤 문장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번호까지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How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된 문장 구조가 있었죠. 어떤 문장이었냐면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How old? 얼마나 나이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었죠. How old are you? 여기서 How soon? 얼마나 빨리 Can you? 할 수 있어요? Move in. 이사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How soon can you move in? 원어민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How soon can you move in? How soon can you move in? 자, How soon can you move in? 발음할 때 하우까지 가지 마세요. 그냥 하. 그래서 How soon? How soon can you move in? 이렇게 How soon can you move in? 시작. How soon can you move in? 한번 시작. How soon can you move in? How soon can you가 그냥 한 번에 뭉쳐지면 될 것 같거든요. How soon can you move in? 이렇게 또 move in 따로 분리가 되면 안 되죠. 소리가 붙어야 연결이 돼야죠. Move in, move in. 이렇게 How soon can you move in? 얼마나 빨리 이사 들어올 수 있어요? 라는 말이었고요. 자, 그러면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누가 받는 거예요? 일단은 한국말 이렇게 주어를 잘 안 써. 누가 하는 건지. 왜? 굳이 안 써도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언어는 좀 그런 거고요. 근데 영어는 주어를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얼마나 내가죠? 내가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택배 같은 거 올 때 그렇죠? 택배 같은 거 뭐 주문시킬 때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How soon? 그 다음에 Can I로 바뀌어야죠? Can I get it? How soon can I get it?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얼마나 빨리 올 수 있어? How soon can you come here? 이렇게 또 말하면 되겠죠? How soon can you come here?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짚어보죠. How soon can you move in? 발음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How soon, how soon, how soon, how soon. How soon, how soon. Can you move in? Can you move in? How soon can you move in? 시작. How soon can you move in? 따라해보세요. 크게. 시작. How soon can you move in? 그쵸? 자, 그래서 how soon 어떤 뜻? 얼마나 빨리, 얼마나로 해석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뭐 물건 주문할 때 how soon can I로 바뀌어야죠. Can I? 그 다음에 받다, get 그것을, it. 그래서 이렇게 it 목적어죠? it이라고 하는 건 목적어도 잘 안 써. 그냥 동사 위주로 써요. 그래서 만약에 사랑해 라고 할 때 영어로는 나는 너를 사랑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다 써줘야 되는데 영어는 아니 한국말은 그냥 사랑해 동사만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국말은 동사만 써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빠진 거 주어라든지 목적어 이런 것들을 잘 찾아줘야지 영어로도 문장을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올 수 있어? How soon can you come here? 다시 한번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How soon can I get it? 또 얼마나 빨리 올 수 있어? 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How soon can you come here? 자 이렇게 82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82번에 Don't scare me like that 이렇게 되어 있네요. Like that 이 표현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있어 보이는 뭔가 고급진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Like that 그렇게 그런 식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Don't scare me 나 놀래키지 마 Like that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 놀래키지 마 Don't scare me like that. 자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How soon can you move in? Don't scare me like that. Don't scare me like that. Don't scare me like that. 이렇게 Don't scare me like that. 또 like that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Like that, like that 아시겠죠? Like 그래서 K 발음을 거의 약간 우리말의 받침 같은 느낌으로 좀 넣어주세요. Like 이렇게 그다음에 that, like that 아시겠죠? Like that 따로 분리시키지 말고 like that. Don't scare me like that. 자
나 놀라키지 마.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 보지 마. 그러면 don't 나 보지 마. Don't look at me. 그런 식으로 like that. 야, 나 그렇게 보지 마. Don't look at me like that.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야,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 라고 할 때 Don't live like that.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Don't live like that. 자, 다시 한번 발음 들어볼게요. Don't scare me like that. Don't scare me like that. Don't scare me like that. 자, 그렇게 나 놀래키지 마. 그런 식으로 나 놀래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 보지 마. Don't look at me like that.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시작. 감정도 좀 넣어가면서 해보세요. 한 번 더 시작. Don't look at me like tha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야, 그런 식으로 살지 마. Don't live like that. Don't live like that. 자, 스스로 시작. 한 번 더. 자, 좋아요. 83번 가보도록 할게요. I don't know if I'm ready. I don't know 까진 쉬워요. 그쵸? 나 몰라. 근데 if는 만약이란 뜻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으로는. 근데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 하면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에요. 이거 8번 문장에 나왔었어요. I don't know if you like music. 기억나시나요? 난 네가 음악 좋아하는 줄 몰랐네. 난 네가 음악 좋아하는지 아닌지 몰랐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I don't know if you like music.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I don't know if I'm ready. 내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은 인지 아닌지까지는 잘 안 써요. 그냥 거의 인지만 써요.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딱 그걸 들었을 때 뭐인지 아닌지라는 어떤 걸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 준비됐는지 아닌지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if가 나올 수 있어요. I don't know if I'm ready. 준비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I don't know if 그게, 그것이 it is, 그쵸? It's possibl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 don't know if it's possible. 발음할 때는요. 자, if it's 이렇게. 근데 우리 이거 원어민 발음 들어봤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 don't know if I'm ready. 어떤 식으로 소리를 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냐면, 자, if는요 항상 이렇게 i랑 f랑 분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I don't know e 정도까지 간 느낌으로 I don't know e. 그다음에 fun 이렇게 해보세요. I don't know if I'm. I don't know if I'm ready. I don't know if I'm ready. I don't know if I'm ready. 시작. I don't know if I'm ready. 한 번 더. I don't know if I'm ready. 들어볼까요? I don't know if I'm ready.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 다시 요거로 넘어와서 I don't know if it's possible. 또 I don't know it까지 I don't know it. 그 다음에 this. I don't know if this. 이렇게 F랑 it 합치면 this 이렇게 소리가 이 정도로 날 수 있겠죠? this. I don't know if this. I don't know if this. possible. 자, possible 이렇게 말하고 possible. 마지막에 부른 소리를 죽여보세요. possible. I don't know if this possible. 시작. I don't know if this possible.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자, 한국말은 안 할지 아닌지 이런 거 잘 말 안 하니까 이걸 끄집어 와서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또 그녀가 괜찮은지 물어볼게. 내가 물어볼게. I will ask. 이렇게 I will ask. 미래죠? 시제가. 그래서 I will ask if she's okay. 그래서 그녀가 okay 괜찮은지 내가 물어볼게. I will ask if she's okay. 자, 다시 그러면 처음으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 don't know if I'm ready.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if it's possible. 발음 어떻게? I don't know it 정도까지 가지고 I don't know if it's. I don't know if it's. I don't know. 근데 음을 끊지 마세요. 지금 연결 쭉 하면서 I don't know if it's. I
I don't know if it's possible. 자,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시작! 자, 연결. 발음, 문장은 외울 수 있어도 발음은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I don't know if it's, I don't know if it's. 여러분 계속 반복해보세요. I don't know if it's possible. 한 번 더 시작! 안 된다? 그러면요. I don't know if it's. 이렇게 그냥 분리시켜서 한번 해보세요. I don't know if it's possible.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또 그녀가 괜찮은지 물어볼게. 내가 물어볼게. 미래 시제로 I will ask if she's okay. I will ask if she's oka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시작. 한번 더. 좋아요. 84번 가보죠. Are you serious? 어! 문제 갑자기 간단해졌네. Are you serious? Are you 다음에 형용사 혹은 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 하니? 라는 뜻이 돼요. 뭐뭐 하니? 이렇게 Are you? 여기서는 serious는 형용사예요. 진지한. 그래서 너 지금 진지하니? 그러니까 너 진심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심이야? Are you serious? 진짜야? Are you serious? 이렇게 되죠? 또 명사가 나오면 뭐뭐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는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알죠?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고 보통은 해석이 니은 받침으로 끝나요. 아름다운 그렇죠? 니은 받침으로 끝나고 또 예쁜, 빠른, 멋진, 뚱뚱한, 날씬한 이런 식으로 다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특징이 있죠.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를 외울 때 예쁜 이건데 예쁘다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그냥 예쁜이면 예쁜 그대로 단어를 외울 때 그렇게 좀 외워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혹은 장소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이름 노마쌤 노마도 이름인 거고 여러분의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명사인 거고 여러분의 이름도 명사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명사고 뭐 강원도 춘천 부산 경주 다 명사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느낌도 감정 상태 이런 것도 다 명사죠. 행복함 이런 거 행복 그렇죠? 행복 명사고 아름다움 이런 것도 명사는 아름다운은 형용사 아름다움 이런 거는 명사 그렇죠? 이런 것들을 품사를 조금 조금씩 제가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아무튼 Are you 형용사면 뭐뭐 하니? Are you 명사면 뭐뭐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원어민 발음 들어보죠.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굉장히 많이 빨라요. Are you serious? 이렇게 하지 않고 Are you serious? 이렇게 되는데 거의 R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냥 You serious? 이렇게만 해보세요. You serious?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또 발음도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You serious? 이렇게 시작. You serious? 감정도 좀 싫어야죠. You serious? 시작. You serious? 진짜야? 진심이야? 이렇게 그러면 너 확신해? 두 문장 너무 간단한 문장들이니까 두 문장 만들게끔 해놨어요. 확신해? Are you sure? 그리고 오늘 시간 돼? 시간 돼 이거는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avail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vailable 그래서 Are you available today? 그래서 available 시간이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용 가능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직역을 하면 너 오늘 이용 가능해? 내가 널 이용할 수 있니?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잘 고쳐서 해석을 하면 오늘 시간 되니? 이런 말이 Are you available today? 또 너 확신해? Are you sure? 이렇게 그러면 당신은 변호사입니까? 변호사이니? 이거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겠네요. 변호사라는 명사 lawyer죠? Are you a lawyer? 이렇게 직업 앞에는요 어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냥 lawyer 말고 a lawyer 그리고 또 lawyer 말고 lawyer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You serious? 들어보세요.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그래서 R가 살짝 들리는데 일단 우리는 발음 그냥 Are you serious? 이렇게만 해볼게요. Are you serious? 진짜요? 그래서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말 명사는 사물이나 사람이나 장소의 이름인 거죠. 자 그러면 너 확신해? Are you
serious? 이렇게 했고, are you sure? Sure, sure. Are you sure? 그 다음에, 너 시간 돼? Are you available today? Are you available today? 이렇게 두 문장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응? Available 잘 안 되나요? Are you available today? Are you up까지 소리를 뭉치고 Are you up? 그 다음에 Available Are you available today?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당신은 변호사입니까? Are you a lawyer? 이렇게 Are you a lawyer? 이렇게 또 말하시겠죠? 마지막 85번 갑니다. What am I gonna wear? 이렇게 What am I gonna 하면요 나 뭐 하지? 약간 뭐가 좀 빠졌는데 나 뭐 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wear는 입다잖아요. 나 뭐 입지? 이런 말인 거죠. What am I gonna? 자, what am I gonna? 해보세요. What am I gonna? gonna는 going to. 이거 gonna 많이 나왔죠. going to도 전에 나왔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 언젠가는 달에 갈 거야. 배웠었죠? 해보세요. 시작. 응? someday 언젠가. I'm going to go to the moon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뭐 할 거야 going to고 going to를 발음을 좀 쉽게 하는 게 gonna 그렇죠? 나는 뭐 패배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난 찌질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I'm not gonna be a total loser 이런 문장도 옛날에 배웠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gonna, going to 뭐뭐 할 거야 근데 what 있으면은 뭐를 그래서 할 거다 할 거니 이렇게 할 거니? 상대방이 물어볼 수도 있고 해야 되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자, What am I gonna wear? 발음 들어볼게요 What am I gonna wear? What am I gonna wear? What am I gonna wear? 자, What am I gonna가 한 번에 뭉쳐주면 좋아요 What am I gonna? 시작! What am I gonna? 한 번 더 What am I gonna wear? What am I gonna wear? 시작! What am I gonna wear? 자, 그러면 나 뭐 해야 하지? 어쩌면 좋지? 이런 말이에요. 아, 나 어쩌면 좋지? 그러면 What am I gonna? do만 쓰면 돼, do. 뭐를 내가 해야 되지? 이런 말이거든요. 나 뭐 해야 되지? 이러면 아, 어쩌면 좋아? 이런 느낌의 말이 돼요. What am I gonna do? 해보세요. 시작! What am I gonna do? 한 번 더 What am I gonna? 자, What am I? 뭐 할 때는 입이 모아줘야죠. W 보면 무조건 이렇게 입을 모아주세요. 이렇게 What am I? What am I? 계속 모으고 있으면 안 되고 What 할 때만 모으고 아니 W 할 때만 모으고 이 말을 하면서 입이 자연스럽게 벌어져야죠 What? What? 이러면서 What am I gonna do? 나 어쩌면 좋지? What am I gonna do? 요. 너 어디 갈 거야? 이번에는 나가 아니고 너네 그러면 you인데 What am you예요? What are you죠? you일 때는 am이 또 are로 바뀌어야죠. I의 짝꿍 am, U의 짝꿍 are니까 where are you gonna go? 왓이 아니에요. 어디니까 그렇죠? 무조건 이게 제시어가 왓이라고 계속 어떤 응용하는 말도 왓이 나오리란 법은 없어요. 그렇죠? 조금 바뀌었네요. where로 어디 갈 거야? where are you gonna 또 가다란 말 여기 들어가야죠. go 그쵸? where are you gonna go? 자, where are you? 왜 어까지 가지 말고 발음할 때 Where are you? Where are you gonna go? Where are you gonna go? 시작! Where are you gonna go? 한 번 더 Where are you gonna go?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되짚어보죠 자 What am I gonna? 나 어쩜 좋지? 나 뭐 해야 되지? 이런 말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What am I gonna wear? 나 뭐 입지? 여러분 맨날 아침마다 이 말 하시나요? 이 말 하신 분은 아침마다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What am I gonna wear? What am I gonna wear? 아시겠죠? 그럼 좋겠죠, 참? 자꾸 일상생활에 써야 된다라는 거 What am I gonna wear?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What am I gonna wear? What am I gonna wear? What am I gonna wear?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나 어쩜 좋지? 뭐 해야 되지? What am I gonna do?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시작! 한 번 더 자꾸 노래 부르듯이 멜로디를 넣어보세요. 이게 그 감정이거든요. What am I gonna do? 시작! 한 번 더 What am I gonna
gonna do? 그쵸? 그 다음에 너 어디 갈 거야? 그러면 what, where로 바뀌어야 되고 am I가 are you로 바뀌어야 되고 gonna는 똑같이 나오고 go로 바뀌고 마지막에 where are you gonna go? 이렇게 where are you? where are you gonna go? 여러분 스스로 시작 한번 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5번까지 했고요 자, 이 수업이 진행될수록 전에 나왔던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몇 번 참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복습을 자꾸 하지 않으면 전에 나왔던 표현인지 아닌지 몰라요 까먹으니까 여러분 나는 원래 머리가 안 좋아서 잘 까먹어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잘 까먹어요 이거 아니에요 복습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복습. 근데 복습을 이제 나는 그래도 한 두세 번 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나 다 까먹어요. 두세 번으로 부족합니다. 최소 5번, 6번, 7번 이렇게 해주고 한 10번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10번 이상. 만약에 지금 17일차라고 있다 그러면 17에서 10을 빼면 7일차. 7일차 수업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시 한번 듣고 이런 식으로 복습하는 어떤 주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차근차근 옛날 거 다시 보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횟수를 늘려나가는 거죠 무조건 한 번에 하루 종일 막 하면서 10번, 20번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반복 핵심인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I'm Nomar Bye bye